네, 이데일리 TV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모토닉, 카카오뱅크, 코오롱플라스틱, 위메이드맥스, SKC, 고려아연까지 올렸습니다. 한국경제TV로 가죠. 카카오뱅크, HLB생명과학, 천보, SKC, 고려아연, 조일알미늄, 한화, 코오롱플라스틱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라이프시멘틱스, 하나제약, 삼성전기, 카카오뱅크, 코오롱플라스틱, 한전산업, 현대제철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카카오뱅크 역시 올려있네요. 세경하이테크, HMM, 코오롱플라스틱, 현대제철, 한전산업, TJ메탈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오늘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예. 제일 많이 물어본 게 SKC였어요. 여기도 역시 나와 있네요. 급락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SKC가 일단 오늘은 뭐 이유가 저는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일단 2차 전지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소재 대장주죠, 사실 SKC도. 동박 아마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 정도로 생산량이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SKC가 대표 주자로서 오늘 좀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한 증권사입니다. 이제 그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 낮춘 거예요. 지금 주가 14만 4,500원이니까 8회란 얘기죠, 사실은. 예. 매도열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박 PBR이 지금 25배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물론 전기차 섹터긴 하죠. 그렇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이제 PO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이 쇼파라고 하죠. 이 가죽 만드는 이런 쪽에 들어간 소재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제 화학 제품으로 쓰이는 건데 그런 소재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SKC가 또 예전에 그 반도체 소재 회사 하나 또 그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매출도 일부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주력은 2차 전지 동박이죠. 동박이지만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돼 있는데 동박 그거 하나 딱 가지고 PBR이 25배다. 자산 가치. 이건 좀 너무나 과한 좀 평가가 아닌가. 좀 박한 평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체로 따지면요. PBR이 3배 정도 돼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 동박만 떼어놓고 봤을 때 좀 너무 비싸다는 좀 이제 이런 인식으로 목표 주가를 좀 낮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게 뭐 목표 주가 낮췄다, 뭐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SKC 어제만 해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다 대부분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SKC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2차 전지로 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면 동박이 이제 고평가돼 있냐, 이제 끝난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박 가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7월달 수출 데이터도 한번 이렇게 그 나온 거 보니까 동박 수출은 되게 또 잘 되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고성장이 나오고 있고 또 SK그룹에서도 지금 이 SKC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합병설이 나왔더라고요. SK랑.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안 한다고 검토하지 했죠.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검토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SK 머티리얼즈하고 SK랑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오래 하긴 힘들고 그리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 SKC 기업가치를 일단 올려줘야 됩니다, 더.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양극재, 음극재 사업 진출 그 얘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업가치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SKC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보다는 뭐 오늘은 좀 관망하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빠진다면 또 좋은 매수 찬스가 또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주라서 좀 좋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리포트도 다 다른 시각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장에서 7% 넘게 미끄러져 내리고 있습니다만 14만 4천 원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은 유지된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SKC였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역시 그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 삼성전기 이것도 이제 많이 화제가 되는데 근데 참 이거는 좀 반대로 좀 아이러니한 게 정말 좋은 보고서가 매일 나와요. 근데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좀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결국엔 이거는 수급의 문제인 것 같고 형님인 삼성전자가 좀 안 가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형 IT 섹터인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전자가 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웃인 전기도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이 패턴 자체가. 그래서 묶어서 좀 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다만 이렇게 안 갔을 때 저는 빨리 그 이게 기차로 제가 좀 비유를 하면 빨리 좀 기차에 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느린 속도로 갈 때 타야지 예. 달려가면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좀 열차 떠나기 전에 좀 타기 좋은 위치인 것 같고, 왜 열차가 떠난다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이 회사가 하는 사업 분야가 세 개예요. MLCC 카메라 모듈, 그다음 패키지 기판. MLCC 카메라 그 패키지 기판 두 개는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내년까지 좋습니다. 카메라 모듈 이번 삼성 폴더블폰 대박 났잖아요. 이런 모멘텀들이 근데 지금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충분히 지금 가격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매일 나오는데 의견은 거의 비슷해요. 예. 내년까지 괜찮다. 이런 의견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좀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혼조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3천 원대인데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으로 좀 분출해 주셨고, 지금 현재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매수세 붙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소폭이긴 합니다만 외국계 창구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점 수급적으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삼성전기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카카오뱅크도 역시 오늘 좀 제가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블록들이 제일 예. 큰데 한 두 가지 같아요.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는 우정 이제 본부라고 하죠. 우정 사업 본부, 이게 우체국인데 이쪽에서 이제 2.9% 정도 블록딜을 이제 한다고, 1조 원 규모죠. 그래서 예. 이게 가격이 그 8만 원에서 76,450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할인해서 기관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걸 받은 기관 투자는 당연히 수익이 지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에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오늘 좀 빠졌던 것 같고, 이거는 아마 뭐 그 나왔던 거는 레버리지 규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분 매각 할 수밖에 없었다.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이 카카오뱅크가 원래 중저신용자 대상,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은요 고신용자 말고 좀 대출 받기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좀 그 이렇게 금리가 좀 높거나 네. 아니면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좀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 사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딱 열어봤더니 카카오뱅크는 거의 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저신용자 지금 대출 비중이 지금 현재 1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말로. 근데 올해 6월 말에 10.6%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 말까지 20.8%까지 맞춰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다. 예. 근데 그게 사실상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 또 정부에서 대출 못하게 또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게 참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이걸 또 안 맞출 수도 없고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은 맞아요. 그렇지만 본업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신경 안 쓸 정도로 주가가 사실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고평가 부담에다가 이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높여야 된다는 좀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고, 블록대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너무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뭐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저도 매일 쓰는 앱입니다, 사실은. 예, 너무 편하고. 많은 분들이 쓰죠. 예. 예. 그럼 MZ세대 분들이 아마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도. 거의 80-90%가 예.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오른 건 인정을 하는데 예. 다만 이제 오른 상태에서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당분간 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 좀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업의 은행 쪽으로도 좀 참고하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뭐 양매수가 붙는 날도 기관이 쭉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내곤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카오뱅크 7%대 하락세입니다. 82,300원의 주가 확인해보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